결국 12단에 들어가서 발열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의 그 효율적인 사용이든 NCF가 머프보다 좋다. 더 좋다는 게 확인되면 좀 주가가 재평가될 것 같아요. 투자자가 이제 확인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다른 요일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랑은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요즘 사실 방송 출연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셨다. 네. 그러니까. 오늘 씨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물론 실적은 미리 나왔었지만 자세한 건 오늘 나온 거니까. 네, 합정 실적 나와서 반도체 숫자도 나왔고 1.9조 원 나왔죠.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반도체는 잘 나왔고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이 포함되어 있는 MX 네트워크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스마트폰한테는 원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래도 두 자릿수 마진은 유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이제 1.9조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이닉스는 2.8조인데 그래서 2분기 연속 하이닉스보다 어쨌든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역시 뭐 메모리보다는 LSI 파운드리가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성적표가 하이닉스보다 2분기 연속 좀 부진한 이유인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는 2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총평을 어떻게 보면 해주신 건데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뭐 잘 나왔죠. 그리고 잠정 실적도 잘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뭐 8만 원에 안착을 못하고 지금 하락을 했다가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AI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HBM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거를 투자자들은 기대하는 상태라서 나머지 어떤 얘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SSD가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대부분 이제 HBM3 어떻게 되고 있는지 HBM3E 제품하고 그다음에 12단 제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제 최종 고객은 당연히 뭐 AMD도 물론 고객이 되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가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엔비디아에서 이제 주최했던 우리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쨌든 간에 GTC에서 삼성전자 12단에다가 시그니처를 하면서 이제 뭔가 가시성이 있을 거 아닌가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최종 납품 승인은 못 받았기 때문에 동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그 삼성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연말에는 HBM3가 삼성전자 매출액에 HBM 매출액의 3분의 2는 될 거다. 근데 빛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에 안 들어가고 매출액에서 3분의 2가 HBM3가 되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뭐 이제 작년 연말보다는 좀 분위기는 좀 우호적으로 변했어요. 작년 연말에는 뭐 쉽지 않을 거다. 그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리 봐도 삼성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이제 믿은 거는 삼성한테 믿기보다는 마이크론이 양산 승인을 하는데 이제 공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준비된 그 뭐 자료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 마이크론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필름을 넣어서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레조노학이라는 기업에 이제 어쨌든 NCF, 난컨덕터 필름을 넣어서 쌓는 방법이고 하이닉스는 좀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버프 공법인데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제 이 제품으로 그 공법으로 만들어서 그 소재로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H100의 넥스트 버전인 그 제품에 들어간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실적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름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는 삼성도 가능하겠구나. 뭐 그게 대한 이제 좀 긍정적인 비중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안 공급하다 보니까 삼성도 이제 양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2분기 내에 매출로 잡힐 수도 있다. 그 정도로 HBM3이
8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12단이 제일 중요한데, 12단은 이제 계속해서 삼성에서는 이제 단수가 높을수록 NCF가 머프보다 기술 경쟁이 좋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믿지는 않고 있죠. 왜냐면 그게, 그래서 8단을 원래는 시장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이 건너뛰고 12단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지금은 이제 아닌 거로 결정이 확실히 난 건가요? 예, 일단 8단, 12단 제품이 올해 사실 의미있게 시장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아쉽지만 8월 말부터 작년에 삼성이랑 엔비디아랑 뭐 공급 가능성은 되게 가시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9월 초, 9월 1일날 아마 삼성전자 주가로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드디어 HBM3가 공급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삼성이 지금까지 했던 성적표, 뭐 세계 1등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서의 그 신뢰가 있지만, 근데 이게 거의 뭐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설령 이제 12단에서 삼성이 그런 걸 보여주더라도 일단은 확인하고 믿겠다는 네. 시각이 솔직히 요즘은 좀 더 많습니다. 8단 건너뛰고 12단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8단 하고 나서 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 12단 하는 거 보고 확인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12단이 시장이 형성되고 매출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8단부터 시장이 형성되고 네. 아마 올 4분기 후반에 12단 시장이 형성될 건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길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뭐 저는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뭐 정황상은 과거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유리해지긴 했어요.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TSMC가 100%다 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예조 회사들도 패키징을 하고 또 아마 연내에 삼성전자도 패키징 비즈니스를 직접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네. 쪽으로. 그건 뭐 기사도 일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우호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좀 더 확인해 보자. 아직까지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결국 12단에 들어가서 정말 뭐 발열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의 그 효율적인 사용이든 뭐 그런 면에서 NCF가 머프보다 좋다. 더 좋다는 게 확인되면 좀 주가가 재평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12단 시장이 올 4분기에나 형성이 되는 아직 거고. 아직 8단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12단에 들어가서 그게 납품하는 거랑 또 가서 또 발열 이슈가 또 나올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체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2단에서 삼성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투자자가 이제 확인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근데 예. 지금은 이제 8단을 이제 공급하는 거를 우리가 그거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늘 제일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 떨어진 이유는 SK보다 떨어진 이유는 파운드리하고 비메모리 LSI 쪽이 예. 이제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적자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2.8조랑 1.9조니까 9천억 이상 났다라고 그냥 설명하면 대충 되는 거죠. 왜냐면 규모가 더 큰데 적으니까. 네,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조금 버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더 관련된 충당금을 많이 잡은 회사는 그것만큼 할인이 많이 됐겠죠. 아, 그런 게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랜더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지난주 실적 하면서 한 9천억 가까운 충당금 한입이 있었으니까. 그 중국에서도 됐나요? 혹시 한입이? 뭐 당연히 그 연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큰 칼라는 맞죠. 두 회사의 네. 차이 영업이익의 차이는. 대부분 이제 바운드리랑 LSI지 않았을까? 아마 LSI보다는 바운드리여지지 않았을까? 바운드리는 지금 삼성도 되게 어려움이 큰 게 전체적으로 이제 성숙 공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AI 반도체랑 달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서버, 스마트폰, PC에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그만 이그젠플인데요. 이미지 센서를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미지 센서 하면 1등 기업은 소니죠. 네. 2등은 삼성인데 나머지 기업 중에는 중국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옴니비전도 있고.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파운드리를 지금까지는 TSMC, UMC, 삼성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로 많이 넘어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숙 공정의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 중국이 좀 레드오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여기 있는
SMIC, 뭐 부아홍, 넥스칩이 많이 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2022년부터 이렇게 새로운 회사가 4개나 생겼어요. 이거 말고 또요. 예, 캔세미, 네. PXW. PX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웨이 출신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마치 LGD에서 네. BOE 이후에 네. 계속해서 많이 생겨난 것처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ASML은 매출액의 45%가 중국이에요, 지금. 네. DUV를 엄청 팔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숙공정 파운드리는 아마 TSMC도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탈출하려면 이제 삼성은 선단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선단 공정이 TSMC의 최근에 뭐 엔비디아 관련된 노드 맵입니다. 물론 뭐 블랙웨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나노입니다. 4나노 퍼포먼스 공정인데 아마 올 하반기 후반에 아마 시장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선단 공정 시장은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텔까지도 TSMC에 다 의존하는데 삼성은 네. 고객을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선단 공정은 고객이 제한적이고 성숙 공정은 중국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 사실 매출액이랑 그다음에 가동률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으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쵸. 평택 나인도 그렇고 그쵸. 지금 테일러 공장도 어쨌든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낮은 가동률과 그다음에 높아진 감가상각비는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네. 저는 한 2, 3년은 고생하지 않을까. 2, 3년. 최소 2, 3년은 고생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네. 뭐 작년보다는 나은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당장 마냥 좋은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상으로 네. 느껴지는 뭐 만약에 매출이 올해 증가는 할 거라고 삼성도 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수익성 면에서는 상당히 크게 의미 있게 개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자면 네. 사실은 네. 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뭐 예상 가능한 실적이면 주가는 안 움직일 때도 맞습니다. 많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정도의 네. 예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 닥친다라고 네. 하면 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 뭐 다음 분기만 놓고 봤을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실적 가지고 주가의 하단은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만 원 초반 중반 이 정도에서는 뭐 어차피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뭐 PE 밸류에이션이든 또 PB 밸류에이션도 하단은 튼튼해지지만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격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되고요. HBM3가. 네. 그리고 이제 HBM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에 되려면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하는 12단부터는 NCF가 머프보다 더 좋다는 게 증명이 되면 저는 주가 재평가는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TSMC를 보면 어쨌든 선단 공정에서만 지금 성장을 하지 TSMC도 성숙 공정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선단 공정에서 삼성이 이제 기회를 잡으려면 선단 공정 잡으려면 뭐 모바일 쪽도 물론 고객을 잡아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시장에서 만족을 안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HPC 고객들, 서버 고객들을 만약에 삼성이 잡는다면 저는 그건 주가 재평가에 뭐 충분히 저는 요인이 될 건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선단 공정 고객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좀 나갔잖아요. 네, 근데 선단 공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TSMC의 1분기 매출액을 보면 HPC가 46%입니다. 네. 지난 1분기 43%에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비중이 올라왔다고 봐야 네.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HPC가 이제 뭐 서버지 않습니까? AI 서버와 일반 서버 포함해서 그 제품인데 안타깝게도 삼성은 그쪽 매출이 없습니다. 거의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등 하는 기업이 매출액의 46%가 HPC에 나오는데 2등 하는 기업이 HPC 매출액이 1%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시장성이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모바일 이주의 고객 아니면 자동차용 고객인데 자세히 보면 모바일 AP가 오토모티브형으로 간 그 정도 고객밖에 없으니까 되게 기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면 주가 재평가는 가능한데 한 2, 3년 안에 그 변화는 안 올 것 같아요. 오늘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엔 좀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얘기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좀 기대하기 어렵나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일본도 다녀오고 네. 대만 가서 또 성숙공정 파운드리 회사들도 만나보니까 올해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아요. 아.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웨이퍼 프라이싱을 되게 낮추고 두 번째는 수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되게 고전을 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실제로 우리 메모리 가격은 오르지만 성수공정 바운더리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플랫 정도고. 그래서 사실은 뭐 성수공정 거기다가 또 중국이 또 가격 치면서 또 고객사를 좀 뺏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단 공정에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선단 공정이 지금은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과거의 고객이었던 엔비디아는 이제 자동차 쪽만 좀 의존을 하고 있고요. 8나노 제품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도 핵심이 되는 뭐 스냅드래곤, 뭐 우리 젠3, 젠4 뭐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TSMC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퀄컴 제품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최신 제품이 아닌 제품들에 대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삼성 LS사회가 제일 큰 고객이 돼버렸죠, 다시. 그 원래 옛날 고객이었던 걸 뺏기고 하는 게 결국 나노가 줄면서 삼성이 뭐 수율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GOS 사건 혹시 아시죠? 갤럭시 S22. 아, 불났던 거 맞죠? 어쨌든 거죠? 뭐 불난 건 아니고 그건 노트 7이고 GOS는 이제 약간 게이밍 할 때 아 일부러 낮춘 거. 어쨌든 그때 이제 퀄컴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갔는데 그때 또 되게 같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퀄컴이 폴드 3부터는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좀 스위칭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퀄컴이 또 중요한 고객인데 플래그십이 파운드리를 또 TSMC로 이렇게 옮기면서 또 그 고객이 빠져나간 게 좀 악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선단 고객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고객들은 또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은 애플하고 그렇죠. 하웨이인데 애플은 네. 뭐 100% TSMC고 하웨이는 이제 블랙리스트라서 그렇죠. 하이실콘이 또 망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모바일 고객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애플이 그래서 더 중요했는데 뭐 애플은 어차피 그렇죠. TSMC 의존하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모바일 고객은 이제 퀄컴이 빠져나가면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 별로 그러네요.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HPC는 이제 해본 경험이 많지 네.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과거에 또 많이 했던 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게이밍 GPU 네. 네. 그쪽은 이제 넥스 공정부터는 또 TSMC가 또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HPC는 원래 없었고 여기에 이제 게이밍까지도 이제 TSMC로 ITX 4000 시리즈가 넘어가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어1이라고 보통 삼성한테 얘기했던 거는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그쵸. 있는데 둘 다 이제 그 빈자리가 지금은 좀 큰 것 같고요. 네. 삼성 LSI가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삼성 LSI가 주로 잘하는 게 주로 보면 스마트폰에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드라이브 IC랑 이미지 센서고 엑시노스는 또 되게 고생하다가 이번에 다시 뭐 작년부터 컴백은 했지만 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선단에서 좀 고전이 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주가 재평가는 빠른 시일 안에는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파운드리에서 주가 재평가는 저는 2, 3년 내에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반면에 하는, 엔비디아의 HBM3E를 통한 주가 재평가는 3, 가능하다. 근데 8단은 들어가면 주가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네. 12단에 들어가서 NCF가 더 좋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는 시장이 그 부분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는 항상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재평가가 가능한데 현재로서 재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군은 NCF 12단이 더 좋다. 아. 그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은 최소한 12단을 본격적으로 장착할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번에 고점이 8만 5천 원이었잖아요. 요번에 많이 올랐을 때. 네, 네. 그게 3-2-8단 정도를 얼마나 반영한 주가일까요? 제가 봤을 때 8만 5천 원 정도면 이제 또 젠슨왕이 또 GTC에서 잘한다 삼성. 그 정도 얘기했으니까 50-50 그러니까 한 50%는 들어갈 거다. 이제 네. 작년까지는 안 들어갈 거라는 시장의 불신이 좀 더 많았다면 아주 낮은 뭐 수준에서 기대했다면 젠슨왕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50% 이상의 확률은 됐고 아마 8만 5천 원은 그 정도 프라이싱은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된 거다. 근데 들어가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네. 들어가서 어느 정도 파이를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단에서 더 좋다는 걸 증명하면 그때부터는 그 역사적 이제 신고가로 가는 뭐 시장에서 네. 예상하는 네. 제시하는 아마 목표 주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들을 달성하기 전에는 일정한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정도로. 예. 실적이 좋으니까 하단은 점점 올라가죠. 지지선은 점점 높아지는데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좀 약하지 않나.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해주시네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팩트 폭력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행자로서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성찰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집에 가서 약간의 눈물을 네. 흘리면서 할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많이 네. 여쭤봤는데 사실은 뭐 반도체와 함께 뭐 AI 반도체, AI 이야기도 굉장히 저희가 이야기를 작년부터 키워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함께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아까 발열 말씀하셨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장표도 또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요. 예.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것 같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어차피 반도체는 선반영을 하는 업종이죠. 근데 메모리보다는 약간 로직 파운드리는 조금 선반영하는 게 조금 더 닥쳐서 반영하는 것 같아요. 메모리는 1년 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직 쪽은 한 뭐 2, 3개월 뭐 정도부터 나빠지는 거 확인하고 보통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안정성이 크고 네. 인벤터리에서 가져오는 그런 착시현상과 예고 현상이 좀 적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큰 그림에서 그러면 AI 반도체 투자가 언제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언제까지 강하게 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TSMC는 2026년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실적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동향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뭐 이렇게 오픈 AI 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존의 올림푸스라는 새로운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구글의 뭐 제미니, 그리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LLM을 하고요. 여기에 또 스몰로 LLM도 많이 합니다. 스몰로는 이제 라지 랭귀지보다는 매개 변수는 적지만 네. 그쪽은 주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쪽이고, 그리고 요즘 텔코들도 통신사들도 이제 LLM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변수는 딱 하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이 있느냐. 네. 즉 전력 공급난이 저는 변수일 것 같고 수요단의 변수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약이라는 거는 이제 공급 전력 공급 이외에는 일단은 새로운 자체적인 LLM을 개발하는데 자체 데이터 센터 한 번씩 또 더 지을 수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좀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근거가 뭐냐를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대만 가서 체크했던 내용이고요. TSMC의 코어스 캐파. 물론 올해부터는 이제 예주 캐파가 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뭐 OSAT 기업들 그리고 삼성, 인텔까지도 예주 캐파가 있는데 그래도 메인은 이제 TSMC인데 TSMC가 일단 2026년까지는 어쨌든 코어스 캐파를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26년까지는 좀 이 수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24년에 AI 반도체의 고점을 너무 고민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AI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요번에 메타든 알파벳이든 캐펙스가 많이 늘었으니까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반도체 앞으로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예. 만약에 그거를 엔드 고객이 안 사주는 일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네. 아이폰 AI가 나와서 네. 이걸 쫙 팔아봤는데 네. 이게 안 팔린다. 네. 이러면 이게 갑자기 꺾일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뭐 온디바이스 AI에 그런 펑션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온디바이스 AI 단에 좀 낮은 매개 변수보다는 아직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아주 높은 매개 변수, 조단위 매개 변수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투자는 그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그냥 미래에 대한 전략으로서 일단 투자해놓고 지켜보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한 2년간은 뭐 소비자의 피드백이 어떻든 말든 그냥 투자해놓고 나의 랭귀지 모델을 쓰면서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여기에 또 트래픽이 과거에는 주로 보면 이제 텍스트 위주의 오픈 네. AI였다면 요즘 뭐 다 멀티모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동영상이든 이미지든 그리고 랭귀지든 보이스든 다양한 멀티모달을 통해서 하려면 인코딩하는 한마디로 트래픽의 종류가 많으면, 용량이 네. 많으면, 특히 뭐 동영상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매개 변수가 더 많아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TSMC의 최근 이제 북미 컴포지엄, 심포지엄 참 자료인데요. 보시면 우리 그 블랙웰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2,000억 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하퍼보다 하퍼가 800억 개인데 거의 뭐 5배 가까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TSMC가 이제 2026년에 드디어 AI GPU에 대해서도 3나노로 갑니다. 3나노로 가는 시점이 그때 매개 변수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R100이라는 제품이 이제 2026년에 3나노로 가거든요. 그래서 블랙웰은 어떻게 보면 올해 연말에 형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메인은 2025년이고 오히려 이제 2026년에 새로운 3나노 칩이 나올 때 그때가 저는 이제 정점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그 뭐 10조 단위의 매개 변수를 처리하는 그런 GPU가 아마 나올 거고 그러려면 아마 칩의 사이즈가 지금보다 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프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똑같이 이제 TSMC의 N4 공정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N4 노드 4 공정인데 이 블랙웰부터는 N4 4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N4 4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퍼포먼스를 높인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웨이퍼를 이제 같은 10인치라도 이제 나오는 칩 숫자가 20대는 줄어듭니다. 그 칩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 저희가 알기로는 한 16개 정도 나옵니다. 기존에 뭐 하프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27개 뭐 그 정도 나왔다면 근데 이제 2026년에 나오는 제품 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매개 변수를 더 많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회로 선폭은 3나노니까 더 좁아지고 네, 좁아지니까 네. 이제 트랜지스터 숫자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참 되게 트랜지스터 숫자입니다. 트랜지스터 네. 숫자가 2천억 개 이제 우리 하퍼 같은 경우는 800억 개 네. 그래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처리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을 종합적으로 체크했을 때는 2026년이 정점이지 않을까. 6년이 정점. 예, 그러면 24년에 이제 정점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2년 전에는 사실 무의미하죠. 예, 그런데 네. 그런 우리 논쟁은 내년에 좀 많이 하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AI 반도체가 여전히 경기를 이기는 경기보다는 좋은 어떻게 초과 성장하는 아이템이라고 보고 투자하는 게 네. 훨씬 더 저는 좀 더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 수익률 말씀하시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전력 공급난에 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예. 또 예. 여기에 주목해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뭐 발열을 떨어뜨릴 예. 수 있는 거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전력 공급난에 대한 파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예. 좀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작년부터 저희도 뭐 냉각 기술, 핵심 냉각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우리 최근에 LS든 삼화전기든 뭐 되게 실적이나 주가 흐름도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일론 머스크도 하는 얘기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보면 제약을 하는 거는 전력 공급난이라 그게 해소되면 대규모로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거라고 다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네.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의 나비 효과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뭐 이게 텐센트의 그 일반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서버가 한 10만 대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예. 그래서 네. 뭐 이런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만 대씩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보고 발전소를 지었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여기는 GPU가 많이 들어가죠. 서버당 GPU가 8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의 무게 중심은 다 젠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성 AI이기 때문에 이쪽 네. 투자를 상당히 서둘러서 작년부터 했어요. 근데 발전소는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를 또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전력을 주로 누가 어떤 요소가 쓰느냐 하면 하나는 이제 구동할 때 쓰겠죠. 네. 서버가 막 움직이고 반도체가 작동하면서 쓰는 구동과 관련된 전력 수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서버에서 열이 나니까 그걸 냉각시키는 냉각. 게 있죠. 냉각은 뭐 어차피 물리적으로는 액침 냉각을 하든 메타가 하든 네, 메타가는 그 북극에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구릉지대에 짓거나 네. 고원지대에 짓거나 뭐 그런 방법은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를 저절적으로 가는 방법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SSD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물론 뭐 작년 보다는 좀 AI 서버 수요도 작년보다 한 40몇 프로 늘었으니까 그 관련된 뭐 추론이든 학습이든 추론이 필요하니까 예, 추론이 좀 볼륨이 많으니까 그쪽에 SSD 수요도 많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하이엔드 SSD로의 교체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보험적 차원에서 왜냐면 이 서버라는 거는 일반 서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60%가 이제 CPU가 전력을 쓰고요. 네. 한 20% 중반을 스토리지가 씁니다. 근데 이 CPU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서버는 교체를 합니다. 신규 CPU가 나올 네. 때. 근데 지금 상반기 보면 서버향 신규 CPU가 별로 출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서버 관련해서 SSD 수요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제 CPU가 없는데 그냥 SSD를 교체하는 기존 SSD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아예 SSD로 그렇죠. 바꾸거나 그러면 이제 SSD는 하드보다 최소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한 30% 정도는 좋거든요. 좋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일부 투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추론 서버 관련된 투자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향후에 있을 전력난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차피 지금 일반 서버 투자는 안 하니까 네. 이제는 그럼 SSD라도 좀 바꿔놓죠. 왜냐하면 서버는 CPU가 바뀔 때 보통 교체를 합니다. 그때 D램 모드 같이 교체를 하죠. 반면에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좀 교체 주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CPU인데 그럼 차라리 신규 CPU를 저전력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제품이 차라리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뭐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화가 다음 페이지 이렇게 ARM 기반의 CPU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2년에 금액 기준으로 ARM의 서버 시장 점유율은 10%가 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ARM이 이제 IR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작년에는 막 그것보다 좀 높았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2주 전에 이제 구글에서 드디어 ARM 기반 서버 CPU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탑재하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액시온이라는 ARM 서버 CPU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작년에 공개한 겁니다. 네. 코발트 100이라는 또 ARM 서버 CPU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AWS는 그라비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미 AWS의 데이터 센터를 가면 그라비톤 비중이 한 20, 30% 됩니다, 지금. 네.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그라비톤 4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ARM 기반으로 쓰는 이유는 x86보다 저렴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사용량에 있어서는 뭐 정말 이거는 이쪽 회사들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인텔 AMD는 좀 불쾌할 수는 있는데 65% 적다. 자기들 주장으로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예, 일단 에너지 에피션시는 65% 적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X86보다 떨어졌는데 최근에 많이 보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됐고 반면에 근본적으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은 되게 높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레이스 CPU라고 해서 엔비디아 GPU랑 붙여가지고 같이 팔 거예요. 패키징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 제품이 올해 저희가 체크하기로 한 5만 대 정도, 네. 이 5만 개 정도를 아마 시장에 공급할 것 같고 뭐 주력으로 사용하는 데는 통신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독일의 주피터라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중에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있거든요. 거기가 홋카이도에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를 쓸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전력 사용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X86보다는 가격 부담도 적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 제품을 100% 다 TSMC가 만든다는 거죠. 네. 이 제품마저도. 네. 그래서 HPC에 대한 삼성전자의 노출도를 증가시키는 게 저는 삼성 파운드리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국면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시급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국내 기업한테 조금 삼성이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니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론용 어쨌든 제품을 삼성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삼성도 마하칩이라고 해서 추론 칩을 이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론용 NPU도 사실은
뭐 HPC의 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네. 많이 쌓으면서 진짜 리얼 HPC라고 부르는 서버용 CPU 그리고 이제 우리 AI 서버용 GPU 이것까지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재평가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저는 최소한 2-3년 이상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예. 아,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러니까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 그림을 딱 보는 중에 왜냐면 인텔이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 네. 반도체 중에 안 됐던 애들이 그래도 예를 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렇게 주가가 안 되고 실적이 별론데도 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웬만하면 오르는데 네. 와 인텔은 실적 나오고도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인텔은 웬만하면 안 그렇죠. 되는 그림인 거네요. 네, 이게 서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PC에는 과거에는 이제 애플만 이제 M1, M2 칩을 그렇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네. 퀄컴마저도 스냅드래곤 엑셀리트라는 제품이 TSMC 산하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좀 뭐 프리미엄 제품인데 지금은 범용 PC향 서버 CPU도 이제 ARM 기반으로 퀄컴이 이제 곧 만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애플 맥북에만 아이패드에만 예를 들어서 저기 M1, M2 칩이 들어갔다면 그렇죠. 이제는 퀄컴은 어차피 노트북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PC의 OEM한테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퀄컴의 그 제품들은 이제 현재는 AI PC 향입니다. AI PC는 또 똑같이 이제 NPU가 계속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소모가 좀 많죠. AI PC가.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퀄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ARM 기반이고 그 말은 인텔한테는 또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네요. PC랑 서버 모두 다. 그 원래 그 두 개 완전 장악했던 회사였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X86이 정말 그렇죠.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99% 점유율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좀 X86에서도 AMD의 점유율을 좀 뺏겼습니다. 네.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70%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인텔 점유율이 예. 많이 떨어졌네요. 예. PC 쪽은 오히려 좀 올랐고 네. 근데 이제 더 큰 물결은 이렇게 인텔과 AMD의 X86 내에서의 경쟁보다도 ARM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결국은 두 회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또 그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이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왜냐하면 전력 요금 이슈였다면 올려주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돈 더 받으면 되는데 공급 이슈는 다른 거잖아요. 누가 네. 발전소를 안 지어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전력은 이게 보통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예.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24, 25, 26, 26이 정점이면 예. 그 2년 안에 전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예. 전력 공급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으나 정점에 가기 전에 이게 목에 예. 차면 예. 이 업황이 꺾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인더스트리 AI 데이터 센터는 20년까지 가는 사이클일 것 같아요. 수요상에서.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 발전소가 없어가지고 원했던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드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국가와 도시에서 그거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전력 예비율이 5%밖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왜냐면 전기라는 게 저장이 안 되니까 그 5% 예.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 남은 5%를 데이터 센터에 그냥 막 줄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일반 서버라도 이제 저전력 가야 되고 냉각도 같이 하면서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전력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도 저희가 이제 하나 뭐 이미 경험한 거지만 팬데믹 이후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뭐 그러면서 전력 뭐 에너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더블린에서 이제 규제를 하나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못 만들게 했어요. 아일랜드의 더블린. 네, 아일랜드 네. 더블린이 유럽의 데이터 센터의 허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신규를 못 짓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력난이 오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그런 현상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생길 수 있죠. 그게 저는 우리가 지금 꼭 늘 확인해야 돼. 네.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은 그럼 어디다 짓고 있나요? 지금 막 짓고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 뭐 일단 미국에 많이 짓고 있고. 현재 미국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중국은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죠. 네. 왜냐하면 GPU 규제를 그렇죠. 받으니까. 근데 중국의 뭐 주요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래서 아시아에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아세안 쪽에다가 많이 지으려고. 동남아시아에. 예.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알리바바, 텐센트도.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하고 뭐 한국에도 요즘 좀 지으려고 합니다. 한국. 예. 저는 이 와중에 좀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서 이제 이런 전력 공급 난에 있어서 뭐 액침 냉각도 가야 될 거고 뭐 서버 CPU 공급 업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자꾸 좀 이제 투자단에서 계속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예. 그러면 이럴 때 말씀하신 액침 냉각 기술 업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움직일 거고 그때가 예, 되면 그리고 예. 서버 CPU 공급 업체도 움직일 텐데 예. 둘 중에 예. 좀 더 많이 움직일 것을 골라주신다면 어느 부분을 주시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반도체 얘기를 하러 와서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아까 얘기도 네. 약간 좀 그린 반도체와 관련된 쪽을 레커멘드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제가 또 뭐 냉각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뭐 이제 그 기업들을 잘 안 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미 좀 주가는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냉각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네. 이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암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 기업들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ARM이 서버 CPU를 만약에 새로 출시를 ARM 기반 서버 CPU를 뭐 AWS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신규로 출시하면 가만 안 있죠. 네. CPU가 바뀌면 서버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CPU가 바뀔 때는 속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D램 모듈도 바뀝니다. 네. 근데 D램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DDR5가 4800이 주력인데 이제 5600이 많아질 거고 좀 있으면 6400 그리고 DDR5가 이제 8000Mbps까지 가거든요. 근데 DDR5 이제 6400Mbps는 DDR5 DDR4죠. 그때부터는 보다 전력 소모가 20%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기업한테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버 DDR5한테는 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그러면 소부장도 관련 있고 하겠네요. 다 같이 그렇죠. 연동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DDR5 HBM을 좋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도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서버 교체가 없었어요. 상반기에. 네.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은 작년에 일반 서버가 출하량이 7% 줄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물량으로 줄었다. 물량으로 유닛으로. 근데 올해 상반기에 소폭 늘었으니까 올해 이 현재 상황은 2022년보다도 안 좋은 거죠. 일반 그래. 서버 기준으로. 네. 근데 교체를 하려면 신규 CPU가 나와야 되는데 신규 CPU가 나오잖아요. 이제 하반기에는 ARM 기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교체할 때 D램 모듈까지 같이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SSD 관점에서도 자 AI 서버는 정말 SSD를 더 좋은 걸 달아요. 네. 더 고용량. 그렇지만 AI 서버 수요 비중 자체가 작년까지는 8%밖에 안 됩니다. 92%의 일반 서버가 마이너 성장하니까 거기서 주는 SSD 감소 효과가 더 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AI 서버만 늘어도 SSD는 작년보다 좋은데 네. 문제는 재작년보다는 여전히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일반 서버 교체가 그렇게 나면 어쨌든 조금씩은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나비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려고 일반 서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D램 모듈과 SSD들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대로 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때문에 일반 서버를 저전력으로 바꾸려는 그게 이제 교체 수요의 유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나 뭐 시게이트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도 보여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오늘 혹시 가져오신 장표 중에 저희가 미처 못 본 내용이나 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그 내용 듣고 마무리하도록 예, 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장표는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맞았나요? 네. 그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에서 뭐 그 삼성에 대한 의심이 좀 많잖아요. 네. 실망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객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사를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작년까지는 TSMC랑 두 가지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GPU 파운드리. 그 부분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이라는 비즈니스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TSMC한테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왜 고객들은 대체하려고 하느냐. GPU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자체 NPU를 쓰려고 하고 또 일본은 AMD의 MI300, 3500까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GPU 파운드리가 너무 비싼 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생산 기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TSMC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징하고 HBM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하고 바뀐 환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은 공급은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뭐 그게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 저는 4배럽 되기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저점이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원하는 하이닉스는 저렇게 올랐는데 삼성 왜 안 가? 왜 그 정도로 안 가냐를 바꾸는 거는 단기간에는 12단이 네. NCF가 더 좋다는 거를 뭐 연내 증명을 한다면 네. 그때는 완전히 주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자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